이제 이 단 한 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멋진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두 팀 관계를 생각해보면 양 팀 모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경기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감독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4-2-2-1-1. 아, 선수들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감독은 일단 4백을 세웠고요. 아, 다이아몬드 같은 중원을 만들었고 투톱은 또 넓게 서 있습니다. 세계 축구팬들 모두가 기다리던 결승전 킥오프와 함께 시작됩니다. 인터내셔널컵 결승. 역시 이렇게 큰 무대에서는 쉽게 득점이 터지지 않거든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역습을 노리는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한 질주인데요. 적절한 헤딩 기회. 합니다. 이번 골로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머리에 정확히 맞고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팀이 강합니다. 오늘 이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서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빌드업합니다.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리디거 피지컬이 대단합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이 패스, 아, 좋은데요. 흐름 좋아요. 크로스 올립니다. 자,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공격의 맥이 끊기는군요.
왼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가 위험하죠. 대비가 돼야 됩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찔러주는데요. 위기 탈출합니다. 헤딩 슛. 방송사에서 역대 최악의 실수 하이라이트를 만들 때 이 장면 꼭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로잉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좋은 패스예요. 동료와 호흡이 좋습니다. 크로스. 자, 그대로 때렸어요. 타이밍을 다시 한번 슈팅 기회. 마무리합니다. 제대로 꽂혔습니다. 지금의 찬스로 골로 연결시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실수 없이 해결합니다. 키퍼가 쳐낸 후에 어떻게 할지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비 위치를 확인한 후에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득점한 팀에게는 굉장한 자신감이 들 테지만 실점한 팀은 상대를 너무 얕잡아본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토마스 밀러. 이럴 때가 위험하죠. 대비가 돼야 됩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필립 람의 후계자 요주아 키미히입니다. 자, 아직 위험합니다. 멀리 보내줍니다. 휘슬이 울립니다. 긴장감 넘치는 45분이었습니다. 수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양팀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상황은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찾는데요. 골 잘 들어갑니다. 아, 깔끔하게 걷어냈습니다. 토니 크로스, 경기마다 높은 패스 정확도 교수님이라고 불립니다. 필립 람의 후계자 요주아 키미히입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3이 차려지면 밥을 먹어줘야죠. 멋진 골을 집어넣습니다. 멋진 피니시입니다. 아주 기교 있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노리고 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독일입니다. 한 골을 만회합니다. 좋은 결정력이었어요. 일단 후반에 한 골을 얼마나 빨리 넣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태도에 들어갑니다. 전진합니다. 아, 크로스 타이밍. 슈팅! 선방입니다. 키퍼 멋진 다이빙.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헤딩 슛! 선방! 네, 역시 범위성! 헤딩 좋습니다.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홍요 선수가 있거든요. 잘 찼는데요. 오! 잘 끊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비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공그룹을 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빠집니다. 토니 크로스 튕겨냅니다. 좋은 수비예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패스 넘겨줍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마츠 후메스입니다. 자,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오, 좋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이었습니다. 헤딩! 크로스 방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 공격 시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비에 좀 더 집중해야겠네요. 관중들도 허탈해하고 감독도 어이없어하고 이걸 놓치는군요. 방금 같은 마무리는 좀 아쉽네요. 상대를 도와준 거나 다름없어요. 좀 더 집중해야겠죠. 패스업 좋은데요. 서로의 슛! 독일입니다. 공가로 챕니다. 토니 크로스. 경기마다 높은 패스 정확도 교수님이라고 불립니다. 자, 슈팅! 키퍼의 선방. 독일입니다. 직접 때려 넣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드디어 얻어냈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짜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독일입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빌드업 합니다. 아, 좋은데요. 뒷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옥사이드에 걸리는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자, 선수 교체,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지금 수비 라인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아, 공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때립니다. 슛! 아, 기가 막힌 골입니다. 골이 터집니다. 한 골 더 달아나면서 승기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내려보시면 완전히 활짝 열려있던 골문 못 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의 힘을 찌는 멋진 공격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좋은 움직임으로써 공간을 넓게 확보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연계를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했습니다. 높게 띄워준 패스, 헤딩 슛, 그대로 슛, 골, 득점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리룬간에, 이 상황은 무조건 마무리해야죠.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죠. 옵사이드 라인도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입니다. 경기 종료와 함께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건싸운 인터내셔널 컵. 기쁨의 눈물과 아쉬움의 간식이 공존하는 경기장에서 마침내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저도 축하를 보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캐스터 소준일이었습니다. 다음 대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